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빰, 어반입니다. 제가 요즘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합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10명 중에 9분 정도는 남자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 정도는 여자신데, 근데 이 한 명이 다 제 팬인 건 아니고 또 이 중에서도 절반 자르면 나 이 절반은 또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아 이 새끼 오늘은 또 뭐라고 시부리나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반님은 남성 우월주의자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남성 우월주의자라는 게 일반적인 남자, 일반적인 여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남자의 스탯이 조금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남자와 일반적인 여자가 있을 때 남자가 가진 스탯이 우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남성 우월주의자라면 저는 남성 우월주의자가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뭔가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했다 하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 특히나 뭐랄까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나 논제에 대해 가지고 이상론적인 발언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사람 위에 사람 어디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남자 여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평등한 닌겐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했을 때 곰곰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가치의 서열이라는 게 갈리게 된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가치의 서열이라는 것들은 이제 뷰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진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일반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동일한 답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여러분한테 구명조끼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물에 빠진 사람이 두 명 있어. 둘 다 수영을 못해. 근데 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할아버지란 말이야. 누구 구할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답에 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젊은 사람 구할 거란 말이야. 왜? 일단 할아버지 오래 사셨잖아. 오래 사셨고 젊은 사람 앞길이 창창하잖아. 그럼 나는 젊은 사람 구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곰곰이 지금 생각해 보신 사람들 중에서 아 그래도 젊은 사람을 구하는 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그 우월성이란 걸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냐에 따라서 해답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곳은 자본사회잖아요. 그러면 이 자본사회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보통의 남자와 보통의 여자가 있을 때 보통의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한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잖아요. 우리가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안 주면 아무도 그 일 안 한다는 것들이야. 그러면 지금 직업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만 해도 1만 개가 넘는 직업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만 6천 개가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게 3만 개가 넘는데 이 많은 직업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몸이 힘든 일들이거든요. 물론 마음이 힘든 일도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게 몸이 힘든 일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피지컬 차이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남자가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일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뭐 빡신 노동 강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기술직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영업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보험회사 같은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이 보험회사들의 연도 대상을 보게 되면 매년 해요.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 상 주는 건데 거진 어느 보험사든 아줌마들이 항상 다 1등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모든 일을 남자가 잘한 건 아니야 사실. 그리고 내 친구 황과장한테도 내가 한번 물어봤어. 그래서 야 너네 직종은 남자가 일 잘하냐 여자가 일 잘하냐 내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과장 같은 경우는 그런 건축설계 이쪽으로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교 마치자마자 바로 들어가고 사돈을 놓치 때려가지고 직위도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밑에서 사람 많이 부려봤단 말이야. 그리고 지가 하는 말이 일반적인 남자랑 일반적인 여자가 들어오면 일만 놓고 봤을 때는 남자보단 여자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 왜 그런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설계 같은 일이 좀 꼼꼼한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같은 질문을 계속했거든요. 뭐 제 친구라던가 혹은 제 고객님이라던가 그냥 궁금해서 그냥 계속 물어봤는데 그리고 알게 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남자랑 여자랑 동일한 강도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기호라고 얘는 광고 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걔한테 물어보니까 남자랑 여자랑 그런 업무 능력 차이를 자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출판업계라는 친구도 똑같이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증권업계 같은 경우도 그냥 여자가 없는 것 뿐이지 여자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하고 브로커도 엄청 잘하고 그래. 실제로 그 대한민국 자산운용 업계를 보게 되면
저 유일하게 3조 설정액을 뚫은 펀드가 신용 밸류 고배당이거든요. 근데 이 신용 밸류 고배당 운영한 사람 보면 박인희 펀드 매니저라고 이 사람 지금 여자예요. 이 사람도 지금 신용자산 본부장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근데 당시에 그 사람 말고도 뭐 이제 민소화 매니저라던가 여자도 펀드 매니저 운영 잘하는 사람 되게 운영 잘하거든.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는 자본의 영리가 목표잖아요, 회사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만약에 벌 때 남자랑 여자랑 업무 능력이 차이가 확실하게 나면 당연히 그 사람을 안 뽑지. 반대로 보면 몸이 힘든 일은 남자를 전부 다 뽑고 마음이 힘든 일로 가게 되면 그건 여자들을 뽑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여자들이 뭔가 이게 인간적인 쪽에서 인간인간의 스트레스에 내성 좀 강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린이집이라던가 아니면 뭐 간병하시는 일이라던가 뭔가 사람 만나는 일들 있잖아. 이런 일들은 보면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이야. 그래서 그런 쪽의 계통을 보면 여자를 많이 뽑는단 말이야. 왜 여자를 많이 뽑냐면 그냥 여자가 그 일을 잘하니까 뽑는 거예요. 결국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심플한 논리로 이어져 있는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남자는 사물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사람에 특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것들이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물론 예외라는 것들은 항상 있게 되어 있죠. 뭔가 뛰어난 여자 엔지니어들도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AMD의 리사수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표현을 놓고 봤을 때 이 정해진 한계치라는 게 있다는 것들이죠. 남자는 이제 사물, 여자는 사람 이런 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힘이 힘든 일, 힘이 빡신 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요까지만 얘기되면 뭔가 조금 애매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자가 잘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단지 힘쓰고 더러운 일이 많다고 해서 뭐 많은 직업들은 남자가 유리하다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다고 말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두 번째인데 남자랑 여자랑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자신을 이게 떨어진 하나의 객체라는 것들을 인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이 조직의 하나의 톱니바퀴다 이런 걸 정확하게 인지하게 되는데 여자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모든 생각의 주체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 나야. 그래서 나랑 내 주변 사람들 전부란 말이야.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 몰랑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이렇게 집단 생활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발현되냐면 기본적으로 집단이라는 것들은 이윤을 영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상명하복의 구조로 이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뭐 좋은 말도 할 수도 있지만 X같은 말도 할 수 있고 갈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아 내가 짬이 없으니까 짬에서 오는 바이브가 필요한데 내가 말단인간 당하는구나 참아야지 혹은 뭐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여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이는 것들이에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건 뭐냐면 열받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기본적으로 여자는 모든 객체를 대할 때 자기가 동등하다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단이나 이런 데서 일어난 트러블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트러블은 여자에서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커요. 이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제 친구 와이프 얘기인데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내 와이프가 점점 여성 혐오자가 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나가 왜? 친구 와이프는 연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 전에 회식을 했는데 그 밑에 여직원이 6명이 있대요. 남직원은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남직원들은 다 왔는데 여직원들 6명이 한 명도 안 왔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엄청 빡돌았던 거지. 왜냐면 우리 같은 세대는 특히나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회식이라는 것들을 그 과업의 연장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내가 회식하려고 이 회식 참석해서 여러분 술 따라주려고 이 회사 들어간 줄 알아요? 약간 이런 게 좀 강하잖아. 근데 똑같은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남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여를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것도 좀 큰 차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크리파이스 범위가 달라요. 남자랑 여자랑 애사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남자라면 여기서 내한테 밥을 주니까 돈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여자들의 그 희생치는 여기 남집에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세상의 중심을 일단 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윗세대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됐던 것들이지 학습이 됐던 것들인데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친구 와이프가 빡이 돌아가지고. 애들 다 모아놓고 다음부터 회식을 일단 1차는 무조건 참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돼서 난리가 난 거야. 뭐가 난리가 났냐 하니 이 밑에 그 얘기를 들었다가 좀 야 빡돈 애가 열받네 했던 애가 바로 그 사장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장한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 어떻게 됐겠어. 사장 더 빡돌지. 그래서 야 1차? 야 너희들 2차까지 참여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렇게 돼버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진짜 아이러니컬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나 뭐 여자들이 조직생활하는 게 좀 힘든 건 사실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유리천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 명확하게 인정을 하거든요.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려면 여자가 더 해야 되는 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서 올라간 여자들이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내 친구 와이프처럼 밑에 여자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유로 저는 일반적인 남자와 일반적인 여자가 있으며, 그래도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일반적인 남자가 더 훌륭한, 우월한 자본사회의 노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여자 같은 경우도 이런 자본사회의 틀에서 적응이 되다 보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이 일반적인 여자가 이런 사회 시스템에 적응하게 되면 그 여성성이 굉장히 남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얘기를 듣는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그 일반적인 여자의 기준이 자기인 것 같다 싶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기준을 좀 바꿔보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에게 좀 잘 맞는 일들은 그래도 이런 조직사회, 특히나 대한민국의 조직 문화가 되게 기형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저처럼 이렇게 혼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여자들도 굉장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알람 설정까지는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빰!